여러분,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인 듯 싶습니다. 모든 세상의 이야기를 오늘 크리스마스 스튜디오를 한번 꾸며봤습니다. 보신 것처럼 이런 방에다가 약간의 십자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제 방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이고, 여기에 특별히 그 종교적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, 아직은 뭐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제가 저희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, 정말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같이 이런 그 화면을 키워가면서 다리미 MPEG 컴프레션, 소위 그 비디오 압축이죠. 이런 MPEG 압축을 2000년 들기시작 10년 전, 1993년부터 해서 아주 생소했던 JPEG MPEG부터 갔는데, 그걸로 이제 보안 CCTV를 저희가 아마 전 세계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VR 쪽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면서 다림의 사업이 많이 변화해 온 지금 2016년, 지금 다림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크리스마스 타임이 되었습니다. 저는 이 불현듯 다가온 스마트 플랫폼, 모든 사람들이, 인류가 이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아주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이 세상,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른, 이제 내년에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동차도 갈 수 있고 이런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이런 이제 초고속망과 또 비디오 동영상, 지금 여러분이 보던 시대, 그리고 컴퓨터가 아주 상당한 수준이 돼서 CPU, GPU로 이렇게 제가 하듯이 아무 터치도 안 해도 그림이 변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. 또 와이파이로 이제는 뭐 컴퓨터인데 가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는 시대가 됐다. 이런 4대 혁명이 사실은 지난 10년간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과거 정말 제가 성경으로는 아브라함 때라고 하고요, 또 예수님 시대,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IT 정보의 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변하고 있다, 우리는 어느 날 느끼지 못하는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보니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, 이것이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복음 말씀처럼 그 때가 가까운 게 수천 년, 뭐 우리가 그 호모사피언스는 뭐 수십만 년이라고 하는데, 그런 역사를 통해 볼 때 아마 이런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난 것은 어쩌면은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이 상대적이니까 금방 아마 다가온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2010년, 2000년도 소위 밀레니엄의 세컨디케이드, 10년 이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스마트 시대가 됐습니다. 물론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스티브 잡스만의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, 어쨌든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의 의지대로 컴퓨터가 핸드폰에 들어오는 시대에 살고, 그 핸드폰에는 과거 컴퓨터와 달리 너무나 엄청난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고 모션 센서가 들어가고 터치가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전 인류의 기술이 인테그레이트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무려 70억이 세상을 변화해서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스민, 튤립, 이 레볼루션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, 또 우리 지금 사회 구조에도 어쩌면 이번 촛불 내용들도 이 스마트폰의 파워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당시 스티브 잡스는 아이가시다, God도 아이가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돼서 그 뉴욕
그 매거진에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 마치 모세의 율법경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타블렛을 표현하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그 어떤 과학자, 사업가도 없었던 소위 그 갓과 메시지를 하는 다윗 혹은 그 이 모세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 선지자처럼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. 이것이 이 세상을 서로 보고 어디도 누구에게도 대화를 나누는 트랜스퍼런트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도 스티브 잡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의 현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,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다, 어디서나 할 수 있다라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씬이 움직이는 새로운 특허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에 이 장비를 그 터치하고 마우스로 움직이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포인팅만 여기 가서 이렇게 마우스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장면이 커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더 커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여러분이 설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가는 게 된다고 그러면은 줄어들게 해서 정말로 누구도 아무도 배우지 않고 이런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 스튜디오들을 전문가 디자인 없이 제가 이거 혼자서 그냥 오늘 색상을 바꾸면서 만든 것입니다. 이런 것이 이 가능하게 된다. 특별히 주변에 동작하는 사람이 없다.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.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만약에 제가 그 바닥을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변화를 이렇게 시키면은 그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. 나무 느낌으로 하고 책상도 색상을 약간 바꿔주면 책상의 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.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어서 내용을 하고 또 저런 그 배경 이미지만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분위기가 훨씬 더 다른 밤에 야경 그림처럼 조정도 해서 바꿔줄 수가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. 여기를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약간의 그 할리스피릿을 하려니까 이런 그림을 해서 이 구름처럼 이렇게 만든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기왕이면 멋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더 크고 아름답고 보이는 그런 문화 또 바로 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한국에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다림의 노력 이제 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과거 예수님 시절에 산에서 사람을 모아서 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칠판을 가지고 하는 지금 교회 모습 또 큰 프로젝터를 가지고 하는 대형 스크린 그리고 이제는 교실에서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게 하고 교실에서는 토의하고 대화하는 것을 하자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가 주가 되는 것은 동영상으로 미리 보고 교회 교우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친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올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도 끼쳐지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이제 동영상 발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술 보고를 받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의 세상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 앞에 내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큰 병원에서 가서 놀랍게 시간도 보내보고 정말 그 마지막이 어느 날 다가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갖고 제가 준비된 아무런 그 성적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 다림에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
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크리스마스, 성탄 여러분 의미 있게 보내시고 내년에 새로운 계획 뜻깊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의 건강과 또 여러 상황을 걱정해 주신 패친 여러분들께 큰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